제가 캡틴 마블을 어떻게 봤는지와는 별개로 아무래도 인피니티 워랑 엔드게임 사이에 있는 영화다 보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. 지금은 스포일러 리뷰를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가 생겨서 우선 이것만 따로 다루게 됐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시고요. 제목 그대로 저는 캡틴 마블을 보고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2개, 새롭게 떠오른 의문이 1개, 총 3개가 생겼습니다. 먼저 도대체 왜 닉 퓨리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캡틴 마블에게 연락하지 않은 걸까요? 캡틴 마블이 진짜 위급한 상황에만 연락하라고 했지만 그 사이에도 위기다운 위기가 있었죠. 예를 들어 어벤져스 1편만 해도 외계인들이 대대적으로 지구를 침공했으니 결코 만만치 않았던 상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대체 왜 닉 퓨리는 연락을 하지 않은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해 케빈 파이기가 아주 명쾌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답변을 남겼습니다. 닉 퓨리가 연락하는 걸 우리가 처음 봤다고 해서 그게 실제로도 닉 퓨리가 처음으로 연락을 취한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네, 이래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시작과 끝은 케빈 파이기라고 하나 봅니다. 아무튼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보지 못한 순간에 연락을 했으나 캡틴 마블이 오지 않은 거라고 하면 이것도 좀 이상하게 되는데 두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. 그전에도 닉 퓨리가 연락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왜 캡틴 마블은 지금까지 지구로 돌아오지 않은 걸까요? 이건 뜻밖에도 지난주에 디즈니가 주주 중 일부를 대상으로 보여준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짧은 영상을 통해 답이 나왔습니다. 트위터에 글을 남긴 사람이 실제로 그 영상을 본 건지 어떤지 100% 확신할 순 없으나 만약 사실이라면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작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다른 건 생략하고 의문에 대한 답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영상에서 워머신이 캡틴 마블에게 그동안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우주에는 도움이 필요한 행성들이 많이 있고 그들에게는 지구와 달리 어벤져스 같은 존재가 없다고 답했습니다. 그럴듯한 답변이죠? 어쩌면 약 25년 사이에 우주의 그런 행성들에서 캡틴 마블이 활약했던 걸 속편에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코믹스의 팬들이라면 조금은 화가 날 수도 있었던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데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스크럴이 악당은커녕 단지 집이 필요한 난민으로 그려졌습니다. 코믹스와 달라진 것도 달라진 거지만 이렇게 되면서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있던 시크릿 인베이전의 영화화가 물 건너간 거 아니냐는 불만이 터졌습니다. 참고로 시크릿 인베이전은 스크럴이 지구를 공격하기 위해 몰래 침투한 것으로도 모자라 무려 슈퍼히어로들로 변신해 대혼란이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룹니다. 근데 영화에서는 악당과 거리가 먼 존재로 묘사된 바람에 시크릿 인베이전이 성립될 수 없게 됐으니 불만을 가질만도 하죠. 더군다나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는 시크릿 인베이전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중심이 될 거란 루머도 있었던 터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은데 한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케빈 파이기에게 물었더니 정확히 제 생각과 일치하는 답변이 나왔습니다. 아니 뭐 그렇다고 잘난 척 하려는 건 아니고 케빈 파이기에 따르면 스크럴도 우리와 똑같습니다. 착한 스크럴이 있는가 하면 나쁜 스크럴도 있을 테니 캡틴 마블에 나온 것만 가지고 시크릿 인베이전을 영화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거죠. 와우! 네, 좋은 답변이긴 한데 스크럴을 노골적으로 현실 속의 난민들과 겹쳐지게 그린 마당에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, 뭐 그건 한참 나중의 일이고 마블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죠.